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봉가리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스위트피 국화입니다. 15,000원짜리 꽃향기 야생아에서 구매한 스위트피 국화 15,000원짜리를 항아리에다가 할 건데, 여기 이거는 우물종 진주바이솔 윙크 항아리. 이거는 중간 겁니다. 중간 거 여기 보면 윙크 항아리 중짜 2만 원짜리 여기다가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저 입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양파망을 요렇게 깔고 이렇게 해서 양파망을 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양파망을 여기다가 이렇게 깔고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것만 드러내도 괜찮고. 이리 됩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안에 이리 들어가죠. 양파망을 이렇게 넣고, 배수 잘 되게, 이거는 흙은, 밭 흙을 좀 많이 넣어서, 밭 흙을 40% 넣고, 마사 넣고, 영양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비가 심없이 옵니다. 비가 요렇게 심없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정도 하고, 이거는 보니까, 깨끗이 다 틀었습니다. 이렇게. 5개가 있어요. 5개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깨끗이 틀었습니다. 비올때 분갈이 해주면 최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지금 비올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는, 이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넣고, 이거, 요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넣고, 흙을 반 채우고, 흙을 반 채우고, 흙을 반만 채우고, 이렇게 해서 톡톡 뿌리다가면서 살짝 올려주고, 요거는 요렇게 이제 밑에 안 보이게 이렇게 쭉 넣으세요. 안에다가 안 보이게끔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고 그러면서 안에 넣어주세요. 이제 흙을 이렇게 다 담으세요. 자, 이래 하면은 너무 예쁘게 이렇게 분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이쁘게 싹 됐으면 이거는 이제 씻어갖고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너무 이쁘게 됐습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잘 됐죠. 비올때 분갈이해주면 최고 좋습니다. 아, 너무 이쁜데요. 이제 다 하고 보여드릴게요. 아까 거는 여기 막힌 거 그대로 넣었죠. 지금은 요거를 막힌 거, 밑에 뜯히고, 여기만, 이렇게 막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이만큼, 자, 이만큼 깊이 넣지 말고, 끝까지 넣지 말고, 이만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를 싹 씻었어요. 이렇게 완전 찢었습니다. 요래 다 씻어야 됩니다. 국화도. 깨끗이 이렇게 씻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씻어서 이것도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요렇게 넣고 이것도
이거는 밑에가 망이 뚫혔습니다. 망이 붕 뚫혀서 이렇게 해도 이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바턱으로 하면 참 좋아요. 바턱으로 하면 참 좋습니다. 바닥이 40%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다음에 다른 영양제 제가 야생화로 심는 거 이렇게 들어갔고 이것도 요래서 밑으로 그냥 쭉 이으면 됩니다. 여기에 여기 이쪽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보이죠? 입하고 너무 간단하지. 너무 이쁩니다. 이거는 너무 예뻐요. 더 예뻐요. 이것도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끝까지 안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밑 옆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바이솔 심어 줄 거예요. 바이솔 디부치나를 저 여기다가 이렇게 분갈이 해 볼게요. 이거는 싹 씻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완전히 뿌리 씻어내야 됩니다. 뿌리 다 털어내야 됩니다. 이 꽃은 6,000원짜리인데 이거는 꽃이 참 오래 갑니다. 꽃이 이거는 하나 피면은 일주일 갑니다. 이게 더 키우기가 무난해요. 조금 긴 화분에다가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조금 덜어낼게요. 스티로폼을 조금 더 덜어내고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자 요걸 요렇게 심어줄게요. 허큰 제가 항상 하는 야생토에다가 바트클 한 20% 넣었습니다. 이거는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이것도 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들어서 요렇게 딱 올리면서 그래야지만 약간 들어 올리면서 이래야 뿌리가 제대로 자리가 잡힐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요렇게 해서 이거는 마디마디 굉장히 잎이 많이 납니다.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는 티부치나입니다. 이거는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는 티부치나인데 이제 쫄대로 여기도 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한참 동안 적응시켜서 이제 이렇게 잘 살아갈 겁니다. 요렇게 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옆에서 자꾸 올라옵니다. 이 정도 여기 새싹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렇게 가지치기 해주고 저 밑으로 뻗어나가는 아이들 이런 것도 저는 여기다 잘라줄게요. 옆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 옆으로 나가는 거 요런 것들 이런 건 저는 다 쳐줍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예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쳐줍니다. 여기도 이제 새 꽃대를 많이 올려주는데 이건 이대로 놔둬 볼게요. 이렇게 지지국화를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꽃이 피고 있는데 여기다가 우물정 윙크 화분에다가 15,000원짜리 윙크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립스틱 바른 거 그런 느낌이 나죠. 이렇게 빨간이 이렇고 자 여기는 이렇게 이제 색깔들 요런 조금 밝은 색을 이렇게 이제 안에 넣었고요. 이렇게 양파 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트 국화 너무너무 이쁘게 참 잘 어울립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심었습니다. 너무 예쁘고 참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솔방울 바이솔이고 요거는 사천 바이솔이고 이제 이렇게 심었는데 물을 이렇게 매일 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늘에 놓고 이제 적응할 때까지 뿌리를 다 틀었기 때문에 적응할 때까지 매일 물을 주고 또 이렇게
피부치나도 요렇게 요다 같이 잘라주고 같이 다 옆으로 가는 거 잘라주고 위로 이렇게 목대 올려서 이렇게 해서 분갈이했습니다. 이렇게 분갈이했습니다. 오늘 분갈이를 제법 많이 했네요. 이렇게 이거는 그늘에 두고 매일 물을 하루 두 번씩 줘도 됩니다. 아니면 간수해도 됩니다. 지금은 요즘은 가을 장마라서 이렇게 잘 됩니다. 분갈이해도 이렇게 해서 분갈이해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